존칭에 대한 얘기 같은 것도 좀 궁금하잖아요. 김지혜가 처음에 공개됐을 때는 그 사랑하는 자제분이라고 했을 거예요. 근데 점점 가면서 호칭이 격상되더라고요. 뭐 존경하는, 마지막에는 뭐 존귀하신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랑하는은 그냥 정말 아빠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점점 가면서 이제 호칭이 격상되는 이유는 아빠의 사랑을 받는 딸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장차 북한을 이끌어갈 4대 세습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인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좀 암시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. 북한에서 제일 높은 게 위대한이 제일 맞아요. 높아요. 위대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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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음에 이제 경외하는. 맞아요. 경외하는. 아, 그다음에 친애하는. 존경하는. 그다음에 존경하는 이거. 아. 일반 사람, 일반 간부들한테 존경하는 총리 동지 하면 안 되지. 아, 그러니까 존경하는 나라는 말을 못 써요. 아, 총리한테도요? 총리한테도 못 써요. 못 써요. 존경하는 비서동지라고 보고서에 썼단 그냥 가요. 그럼 이순신 장군은 존경한다 이런 말 하면? 아, 큰일 나죠. 아, 존경한다 뭐 이런 말 절대로 못 쓰게 되는 건데.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정치적 함의가 다 있어요. 근데 김정일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자기를 위대한이라는 말을 못 쓰게 했어. 이건 아버지만 쓰는 말이다. 그래서 위대한 김일성 동지 이랬는데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이제 아청꾼들이 달라붙어서 이제 위대한, 그래서 위대한이 붙었고 도전에는 친애하는 여자라고 이렇게 붙었댔거든요. 근데 이렇게 어떤 그 정치적 용어가 이게 분명히 의미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게 뭐 다양하게 표현이 나오니까 제일 이렇게 뽑은 한때 존경하신 그런 그 표현은 어떻게 그 처음이냐고 물어봤더니 그거 아니라고. 김정은 씨라는 김정일 씨 어머님이 계시는데 그 어머님의 한테는 쓴 적이 있다. 그러니까 김정숙한데. 네. 근데 김정숙은. 그분이 서르면은 역시 그 준성견제 아닌가라고. 그러니까 스피치 라이더나 여러 가지 라이더가 있으니까 제보 지도자가 마음에 드는 표현을 여러 가지 생각해보고 그 표현은 김정숙 여사한테 쓴 말이니까 그런 거 쓰시면 어떻습니까라고. 그렇게 하면 지도자도 너무 마음에 들고 오케이. 그런 걸 하니까 너무 가열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게 좀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예민하게 보는 수 있는 것 같아요. 뭐 영어나 이걸로 바꿔보기에는 좀 약간 어려운 뉘앙스가. 영어로는 저게 100% 뉘앙스를 못 살려요. 그죠? 그렇죠. 경외하는이나 친애하는 말은 똑같아요. 영어로 쓰면. 아, 그러니까 그걸 똑같이 북한 의미를 살릴 수가 없어. 그런 말이 세상에 없으니까. 그렇죠.